안녕하십니까. 김효석 교수입니다. 오늘의 원데이원 컬럼 제목은 영업과 치킨은 닮았다 라는 제목입니다. 영업과 치킨은 닮았다. 은퇴한 월급쟁이가 퇴직금을 가지고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하는데요. 프랜차이즈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치킨집이죠. 2012년 6월에 이제 발표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경제 총조사 개인사업자 현황 및 특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음식점에 5인 미만 개인 사업체 38만 개 중에서 프랜차이즈 가입 업체는 5만 6천 개. 그 중에 이제 14.7%를 기록하죠. 그 프랜차이즈 중에서 약 74.8%가 치킨집이었습니다. 창업률이 높은 만큼 폐업률도 높죠. 이 창업 1년 내에 폐업하는 확률이 30%, 그리고 2년 내에 45%. 3년 내에 55%가 문을 닫습니다. 두 집 가운데 한 집이 3년을 못 버틴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사업을 접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? 인테리어비도 못 받죠. 권리금도 못 받죠. 그냥 퇴직금 다 털리고 거지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. 그동안에 고생한 건 어떻게 하고요? 그래서 또다시 치킨집을 연다? 성공할 확률이 있을까요? 지긋지긋할 거예요. 아마 당 냄새만 맡아도.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조그마한 분식점을 해서 이 먹는 장사가 또 얼마나 재미가 있고 마진이 좋고 또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. 당시에 88년에 옛날이죠. 그때 하루 매출이 한 30만 원 이상이 나왔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. 조그만 분식집에서 500원짜리, 400원짜리 팔아갖고 얼마나 바빴어요. 그 재미를 제가 압니다. 그런데 문제는 잘 됐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안 됐을 때는 이게 뭐 한 푼도 못 건진다는 게 이제 프랜차이즈 치킨집의 문제입니다. 저는 이제 퇴직을 하고 첫 직장을 이제 얻을 때 퇴직이 아니라 첫 직장을 얻을 때 자동차 회사랑 이 보험 회사랑 두 군데 합격을 했어요. 제가 왜 보험 회사를 가게 됐냐면 자동차 회사는 물건이 있어야 팔잖아요. 근데 보험은 없어도 팔아요. 그 얘기 뭐냐면 재고가 없어도 팔 수 있다는 거예요. 아주 건방진 생각을 갖고 있었죠.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. 치킨집을 할 수가 있어요. 내가 하는 것만큼 돈을 벌 수 있어요. 하지만 영업은 달라요.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치킨집처럼 인테리어비가 필요하지 않아요. 하다가 망했더라도 하나도 못 건지지 않습니다. 영업은 실패를 건져요. 거기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치킨집과 영업은 닮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닮지 않았습니다. 결론은 영업이 더 낫습니다. 물론 다단계 같이 보증금을 내고 영업하는 데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. 내가 하는 것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업 도전해보세요.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권해드립니다. 계속해서 앞으로 영업에 대한 제 노하우 그런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